응? 여행자, 너구나. 이런 때에 몬드에 온 걸 보면 윈드블룸 축제에 참여하려고 왔구나. 나? 난 뭘 좀 연구 중이야. 올해 윈드블룸 축제 일정이 궁금하다면 원신 3.5 버전 PB를 참고해줘. 안녕하세요, 여행자 여러분. 3.5 버전 특별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신의 페보니우스 기사단 수석 연금술사 알베드 역을 맡은 진행자 김명준입니다. 보시다시피 또 다른 진행자로는 어이 알베드, 내 대사 뺏지 말라고. 아쉽군. 꽤 자연스러웠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페이몬 역할을 맡고 있는 성우 김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희아의 성우 김현심입니다. 김명준 성우님 소개멘트가 상당히 기네요. 저도 수메르 도금 여단의 이름난 용병 화염갈기의 사자라고 해야 할까요? 좋은데요? 대희아 칭호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김현심 성우님은 특별방송에 처음 나오시는 거죠? 맞아요. 이 작은 대희아 너무 귀엽네요. 여러분과 3.5 버전 얘기를 하려니 두근두근한 걸요. 맞아요. 여행자 여러분들도 엄청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대희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3.5 버전의 첫 번째 신규 캐릭터야. 좋아요. 그럼 우리 함께 대희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리고 주인공 쌍둥이에 관한 마신임무 가리베르트도 3.5 버전에 추가된다고. 이번에 여행자는 수메르에서 우연히 케이아를 만나고 베일에 쌓인 옛 친구 데인슬레이프와도 제외하죠. 케이아도 켈리아의 후예였죠. 그 두 사람이 만나다니 의외의 전개가 펼쳐질 것 같네요. 어? 대기 동작 때 휴대폰을 보는 건가요? 수메르에 폰이 있어요? 대희아가 항상 메이크업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이 파우치라고요. 그거 참 의외의 발견이군요. 미카는 본인이 싸움을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비늘병에서 회복한 콜레이가 다시 한번 자유의 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타이나리 사이너와 함께 말이죠. 어? 여러분 보이시나요? 배경 이미지 저쪽에 데마로우스랑 한 여성이 서 있네요. 네, 이번 이벤트에서는 데마로우스도 큰 역할을 맡고 있죠. 그 옆에 서 있는 여성의 정체는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히히, 윈드블룸 축제에 등장했으니 아마도 로맨틱한 이야기가 펼쳐지겠지? 아, 시간이 참 빠르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어?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군요. 김현심 성우님은 처음으로 특별방송에 나오셨잖아요. 오늘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아, 이렇게 특별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행자님들도 뵙고 다양한 알찬 소식까지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행자 여러분, 그럼 데이야 많은 사랑 좀 부탁드려요. 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기대해 주세요. 간만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행자 여러분을 다시 뵐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번 윈드블룸 축제에도 많은 다양한 컨텐츠가 여행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기대 바라요. 여행자 3.5 버전 많이 기대해줘. 그럼 우린 게임에서 만나. 안녕, 고마워요. 페이먼도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데이야, 기대할게. 네, 기대해주세요. 안녕! 생년이여, 왜 무릎을 꿇느냐? 공포와 미지에 무릎을 꿇는 것이냐? 아니면 힘이 탐나서 무릎을 꿇는 것이냐? 이런 장면은 처음이야. 이곳에 대체 뭐가 숨겨져 있는 걸까? 그 녀석이 날 봤을지도 모르니까. 그대들은 운명의 탐구를 허락받지 못하였노라. 위대한 자는
추락한 기억을 지려서는 안 된다. 싸워보자고. 여기서 박살 내주지. 최선을 다해서 키를 찾겠습니다. 됐네. 왠지 친근한 느낌이야. 네 기분 이해해. 몬드는 오랜만이지? 아니, 생각해봐. 풍차도 일종의 대풍 기관이잖아. 몬드에서 우리 수메르인들의 이미지는 완전 박살나버렸네.